그리고 일단 이렇게 세팅이 끝납니다. 이렇게 세팅이 끝나고 이번에 이제 사운드 세팅인데, 제가 말했잖아요. 사운드 카드, 헤드셋, 절대 고가의 장비가 필요 없다고.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제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총겜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이걸로도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느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메인보드에 있는 사운드 카드를 그대로 쓴다거나, 그 다음에 저가의 헤드셋을 쓸 때는,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쓸 때는 이제 부밍음, 그리고 메인보드 자체에서 전기적 노이즈에 의해서 이상한 잡음이 들리거든요. 게임 사운드가 아닌 이상한 잡음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하다가, 총겜을 하다가, 저 소리가 여기서 났으니까 저기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쭉 가면 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노이즈가 끼게 되면은 누구 발소리였나? 아니면 뭐 총소리였나? 이런 고민,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그게 진짜 적소리가 아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은 잠깐 한순간 정신이 팔렸을 때 갑자기 다른 데서 저기 와서 죽는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지금 사운드 카드를 쓰고 있고, 외장 사운드 카드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헤드셋을 좀 비싼 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외장 사운드 카드를 저는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진짜 게임용으로 좋아서가 샀던 게 아니에요. 게임용으로 좋아서 샀던 게 아니고, 저는 왜냐면은 같이 녹화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송도 틈틈이 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방송이나 녹화를 위해서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방송용으로는 적합한 제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제품을 산 거지, 이 제품이 진짜 좋아서 산 거다, 이런 식으로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광고하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어떤 특정 제품을 광고하려고 한게 아니에요. 지금 이 컴퓨어 OUI를 제가 쓰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 제품이 진짜 좋다고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PC방에 저번에 이제 배그를 친구들이랑 하러 갔었는데 이게 있었어요. 마침 때마침 컴퓨어 제품이 있었고, 마우스가 있었고, 손으로 한번 딱 잡아봤는데, 아, 이게 손에 착 감기더라고요. 이게 그립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산 거지, 이 센서가 좋고, 뭐, 빠릿빠릿하고, 안정성이 있고, 신뢰도가 높아서 산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립감 하나 때문에 산 거예요. 제가 진짜로 뭐지, 마우스의 신뢰도나 센서, 안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는 차라리 이게 더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 제품이. 그 다음에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우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업 1.1이거든요. 진짜 오래된 마우스인데, DPI도 조절이 안 되고, 진짜 저가 싸구려 제품인데, 지금은 단종이 돼서 가끔씩 이제 벌크가 풀리긴 하는데, 그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사지는 않고 있어요. 저는 이 제품이 지금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어떤 제품을 광고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제 총 게임을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운드 세팅, 다시 돌아와서 사운드 세팅이 뭐냐? 총겜은 이제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배그는 굉장히 넓지만 일단 일반적인 FPS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한정적인 공간에서 총 5대5 아니면 8대8 이 정도의 인원이 서로 겨루게 되는데, 일단 전장에 미니맵이 있고, 기본적으로 있고, 어디서 싸우는지 교전이 나는지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먼저 적을 보고 싸야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어서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적죠. 막 적이 앞에 적이 알짱알짱 거리고, 아, 그러면은 나도 이제 나가서 싸워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일단 한정된 공간 안에서 어디로 올지를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사운드 플레이라고 하죠. 사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왜냐면은 총겜은 그런 식으로 게임 플레이를 할수 있게 진화를 해왔거든요. 사프를 하라고 만든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프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사프의 뭐냐? 발걸음 소리, 적의 발걸음 소리와 적의 총기 소리, 그 다음에 각종 뭐 행동 소리, 막그 수류탄 핀을 뽑는다거나 재장전을 한다던가 이런 소리가 다 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서로 교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FPS가 진화를 하면서 그런 소리를 일부러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나는데 내가 보는 모니터 화면에서 적이 보이지 않는다 멍 때리고 있으면은 무조건 지게 돼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사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발소리가 났기 때문에 아, 적이 뒤에 있겠구나. 그리고 왼쪽에서 총알이 날라왔기 총소리가 났기 때문에 아, 왼쪽 어딘가에 아니 오른쪽 어딘가에 적이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게임을 해야 돼서 사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플.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 제가 아까 말했죠? 발소리, 발걸음, 걸음, 그다음에 총기, 총기 말고 사격 소리라 할까요? 그냥 총소리라고 합시다. 총소리, 그다음에 행동 소리, 수류탄 핀 뽑는 소리, 그다음에 아까 재장전 소리 등 이런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그 뭐지? 저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그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파악을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전투를 이끌어갈 수가 있잖아요. 수류탄을 핀 뽑는 소리를 들었어, 내가. 근데 가만히 있어. 그냥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거 멍청한 거예요. 수류탄 핀 뽑는 소리가 있고 적이 한 명이야. 그 주변에 뭐가 없어.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가서 죽이면 되잖아요. 엄청 쉽잖아요. 재장전을 해. 재장전을 하면은 전투 불능 상태잖아요. 1초에서 2초. 길면은 뭐 총기에 따라서 3초까지도 가는데. 이런 전투 불능 상태를 놓칠 수가 없죠. 어차피 전투는 좀몇초 사이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 제 방송을 보시거나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죠. 소리가 여기서 났다, 저기서 났다. 왜냐면 저는 거의 사풀은 굉장히 그 뭐지 사풀을 하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사풀은 잘 하거든요. 그리고 사풀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레이더야. 레이더라고 해야 되는데, 매팩이죠, 이게. 매팩이에요. 소리를 다 들어. 다섯 명, 여덟 명 있는데, 걔들의 발소리를 다 들어요. 그럼 어디 숨어있는지 다알 수가 있잖아요. 숨어있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소리를 안 낸다. 그러면은, 그 주변 어딘가를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이더고 매팩이에요. 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싸우는 거랑 같아요. 사풀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마우스 에임이 안 돼. 그래서 난 에임을 연습해야겠어. 이런 게 아니고, 사프를 무조건 먼저 마스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임 연습은 꾸준히 계속 해야 돼요. 사프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 레이더. 매팩이야, 매팩. 무조건 해야 돼. 이거를 안 하고서 총겜 한다.
내가 지금 뭐지? 집이거나 뭐 PC방 시끄러운 데니까 사플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건 너무 게임이 어려워진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총 게임 좀 해보신 분들은. 사플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플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죠. 일단 중요한 게딱두 가지잖아요. 발소리, 총소리. 요거 두 개인데, 소리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소리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박수를 탁 치면은, 지금 탁 치면은, 이 안에, 이한 번에 탁 소리 안에,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이렇게 박수는 좀 낮은 음이 많긴 한데, 어쨌든 낮은 음에서 높은 음까지 골고루 분포하게 돼요. 소리는 어떤 소리가 탁 났을 때는 넓게, 음역대가 어느 정도 한 음역대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넓게 퍼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가시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퀄라이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제가 배그를 할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영상에도 나왔던 거고, 지금도 그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125, 7, 259, 500, 7, 1, 1000, 9. 이대로만 쓰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기본값이에요. 그리고 스카우트 모드 이런 거안 쓰고요. 어쿠스틱 엔진 하나도 안 써요. 하나도 안 쓰죠, 지금 여기. 하나도 안 쓰고요. 뭐 커스텀, 그냥 여기 커스텀으로 쓰고 있지. 뭐 다른 거 디폴트 값, 제작사에서, 사운드 블라스터에서 제공하는 어떤 옵션도 안 쓰고요. 저는 지금 헤드셋으로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헤드셋 스테레오예요, 스테레오. 가상 5.1, 7.1도 안 씁니다, 저는. 그리고 배그 자체도 그 스테레오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7.1이니 뭐 5.1이니. 만약에 이 좋은 걸 쓰고 싶다 싶으면은 그 유닛이, 사운드 유닛이 진짜로 있는 리얼 5.1이나 7.1 그 헤드셋만 사시면 돼요. 이렇게 됐고,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탁 하고 박수를 쳤잖아요. 아까 박수를 쳤을 때는 이렇게 높은 고 레벨, 고 음역까지는 없겠죠. 근데 한이 정도 안에 음역대에서 소리가 걸쳐져 있는 거예요. 낮은 음부터 높은 음이 걸쳐져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박수 소리가 그냥 어느 한 음역대에서만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음역대가 걸쳐져 있어요. 그게 이제 어느 음역대에 많이 걸쳐져 있느냐, 이거를 찾아서 우리가 원하는 소리가 어느 음역대에 많이 걸쳐져 있는지를 찾아서 그 값을 조절해 주시면은 이퀄라이저 세팅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퀄라이저 세팅이라고 해서 영상을 올리니까 그 사전 프로그램 이퀄라이저 프로그램을 다루는 사전 지식은 없는 분들이 꼭 사운드 블라스트만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사운드 카드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재생장치가 있어요. 재생장치가 있어요. 이제 본인이 쓰고 계시는 게 아마 사운드 카드가 없다는 가정하에 리얼텍 뭐가 될 거예요. 리얼텍. 아니면 HD 모시기. 뭐 그런 장치를 쓰실 거거든요. 보시면은 요걸 볼까요? 아, 지금 내가 이게 안 깔려 있어가지고. 아, 여기 있네. 보세요. 이게 리얼텍 디지털 아웃풋이잖아요. 리얼텍 하이 데피니션 오디오, 리얼텍 HD 오디오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 장치를 쓰고 있다면은 이거를 다룰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다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쓰는 장치는 이 사운드 블라스터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운드 블라스터 제품에
프로그램, 이퀄라이저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운드 카드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쓰는 이제 소리, 방금 제가 갔던 것처럼 여기서 우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재생 장치로 가신 다음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게 뭐다.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아마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여시면 돼요. 열어서, 스테레오 믹스고. 잠시만요. 이퀄라이저 여기 있잖아요. 각 사운드 그 카드 프로그램 안에는, 드라이버 안에는 이 리얼텍 HD 오디오 관리자라고 보통 뜨는데, 그 안에는 이퀄라이저를 손볼 수 있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사운드 카드를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지금 제가 쓰는 배그 세팅은 요 125가 7, 252, 9, 502, 7, 1000이 9이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프로그램이 이거다. 리얼텍 HD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좀 올려주시면 돼요. 7, 9, 7, 9. 이렇게 해서 뜨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끝나요. 이거는 이제 이퀄라이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정하는 이퀄라이저 프로그램, 자기가 쓰는 사운드 프로그램의 재생장치에 이퀄라이저 프로그램을 다루는 걸 가르쳐 드린 거고요. 왜이 값이 나왔는지를 이제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할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소리. 좀 제가 뭐 스크립트가 없이 중구난방으로 하는 거라 뭐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어쨌든 전체적인 거는 제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보세요. 그냥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지. 뭐 따라 하시고 좀 제가 부족한 거는 뭐 댓글 달아 주시던가 아니면 방송에 오셔서 물어보시던가 하면 제가 바로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퀄라이저 프로그램, 그리고 이퀄라이저 값 찾는 방법. 이게 중요하죠, 사실. 배그에서 발소리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총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저걸 찾고 싶잖아요. 빨리 찾고 싶잖아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이 값을 찾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노가다예요. 값을 찾는 방법은 노가다. 적 발소리가 들려. 지금 저기서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씩 만져봐야 돼. 하나씩 만져봐야 돼. 보통 하나씩 만져봐야 돼. 근데 저기 오고 있는데 그거 만지고 있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니까 발소리는 보통 125에서 200을 손대고, 그다음에 총소리는 500에서 1000을 손대거든요. 왜냐면 총소리는 좀더탕 하고 높은 음역대로 넘어가고, 소리가 발소리는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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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낮잖아요. 낮은 소리잖아요. 그래서 대충 저는 알기 때문에 아, 좀 소리가 들렸을 때 요걸 좀 올리고 요걸 좀 올리고 하면은 아, 이제 또잘 들리네. 이렇게 해서 찾아요. 금방 찾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게 노하우가 없다. 그리고 극박한 게임 상황 속에서 그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전투하기 바쁜데요. 언제 그 값을 고치고 있어. 그럴 때는, 총소리가 나는 부분과 발소리가 나는 부분을 게임 플레이 할때 녹화를 하세요. 녹화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플레이어로, 동영상 플레이어로 플레이를 하시면서 조금씩 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싹 들어보세요. 아, 이게 좀 값이 좋은가? 아, 이게 값이 낮은가? 뭐, 그러면서
이제 찾으면 되는데, 절대로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만진 값을 확정 지우지 마시고 게임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르고요. 어쨌든 게임 내에서의 환경과 동영상 플레이어 내에서의 환경은 똑같아요. 사실 똑같은데 아마 다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게임 내에서 자기가 값을 찾았으면은 한번 게임 내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거치고 그걸 확정 지으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리고 자기 세팅을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광범위한 음역대를 손을 대세요. 여기 31번부터 요 끝까지 16,000까지 일일이 다 맞춰가지고 그 손을 대거든요. 근데 뭐 그게 본인에게 더 맞고 문제가 없고 훨씬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잖아요. 열 개의 값을 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리고 총소리에 대한 열 개, 그 다음에 발소리에 대한 열 개, 이거를 다 만져야 되는데 엄청난 노하다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그리고 손대는 것 자체가 이미 소리를 왜곡시키는 거라서 이걸 손대면 다른 소리가 또 이상해지고, 저걸 손대면 또 다른 소리가 이상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발소리랑 총소리가 같이 들리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보통 다 같이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를 고치면은 요게 이상해지고, 하나를 고치면 또 다른 소리가 왜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굳이 광범위한 값을 다 일일이 수정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중요해요. 제가 지금 125랑 200을 발소리로만 잡고 있고, 그 다음에 500이랑 1000을 총소리를 잡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사실 총소리가 이 음역대 안에 걸쳐져 있어요. 이렇게 다. 다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로 발소리만 올려도 총소리가 이상하게 올라가는 것 같고, 제가 아까 박수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심플한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일단 잡기도 쉽고, 그 다음에 수정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시간이 덜 들어요. 금방 할수 있잖아요. 전 그냥 이것만 씁니다. 이것만 쓰고, 그 다음에 뭐 어쿠스틱 엔진, 이 하드웨어 기본에서 기본 장치가 뭐 해주는 진짜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전 이거 안 써요. 사실 돈 지랄하고 이걸 살 필요도 없었어요. 이런 사운드 카드를 살 필요도 없었는데, 그냥 이제 뭐 방송을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밍음이 날수 있고 화이트 노이즈가 낄수 있고, 그런 거를 좀 중요한 순간에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이런 좀 고가의 제품들을 쓰는 거지, 절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설정 값도 그냥 심플하게 해서 들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추천하는 배그 사운드 값은 이 정도고요. 뭐 근데 이게 또 개개인에게 다 맞지는 않아요. 이 소리가, 왜냐면 사람이 듣는 음역대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거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약간 뭐지? 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져서 이제 소리가 왼쪽에서 들리는데 사람이 판단할 때는 좀더 뒤쪽에서 들린다던가, 개개인별로 그거를 다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심플하게 손을 대고 소리에 대해서 빨리 익숙해. 나는 뒤에서 들렸던 것 같은데 왜 앞쪽에서 오지? 약간 대각선 쪽에서 오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냥 그거를 뇌에 새기면 돼요. 머릿속에 새기면 돼요. 그 게임 내에서. 그걸 새기면은, 아, 여기서 들렸던
있으니까 아 저기서 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빨리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값을 뭐 어떻게 만져가지고 진짜로 뭐 완전히 쪽집게로 뽑아내듯이 소리가 나에게 탁탁 꽂히게 그런 설정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없어요. 개개인마다 듣는 음역대가 다르고 그다음 내가 거치는 과정도 다르고 판단하는 과정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심플하게 맞춰서 그 사운드에 빠르게 적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